15일, 24년 4월 25일 삼성동 임장. 라이브로는 101회째가 되지만 임장으로는 여기가 몇 번째가 되느냐 하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52주 이게 지금 260회 정도 될것 같아요. 260회째 장소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260회 정도면 몇년 됐는지가 대략 나오죠.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지역들을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쭉다 두루두루 섭렵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서울의 많은 지역을 또볼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보기만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아니죠. 보면서 틈새를 활용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삼성동이라고 해서 못살 거냐? 아니죠. 삼성동인데 지금 당장 살 수는 없는데 삼성동하고 연계된 지역이 어딜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보시면 삼성동의 효과를 노리면서 내가 살수 있는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이제 벌어진 것 중에 하나가 삼성동 일자리 막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생각에 여기에 투자할 게 있을까? 내지는 뭐 삼성동 봐서 뭐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파트가 막 신축 아파트가 30억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우르르 몰려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체크가 되죠. 아,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어떤 거고 말로만 좋다 좋다 하지 실제로는 움직이는 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 그래서 틈새와 기회가 있는데도 그거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자기의 틈새와 기회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또 있는 곳이 또 이런 삼성동입니다. 그래서 삼성동에 대해서 한번 쭉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돈과 관련돼서 돈과 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돈과 물이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돈과 물. 백옥 부자님? 돈과 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돈과 물이. 돈과 물이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언뜻 보면은 돈과 물이 연결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돈과 물 연결이 될까요?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혼. 이혼을 할때 사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하죠.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혼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가로치고 뭐가 있냐? 경제적 성격 차이라는 상황들에 놓여서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과 물은 어떤 관계가 있냐? 그래서 돈을 물쓰듯 써서 이혼을 한다고 하죠. 돈을 물쓰듯 써서 돈과 물은 관련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돈이랑 물이랑은 연관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풍수에서도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물이랑 돈이랑의 연관성은 똑같이 돈을 뭐라 그러냐, 물을 뭐라 그러냐, 흐름이라고 합니다. 물길 흐름, 그죠? 돈 흐름. 이렇게 얘기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돈이랑 물이랑은 상당히 연관성이 높아요. 현재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했습니다. 양진천, 중랑천, 탄천, 여기는 잘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동 오늘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제가 지도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물길 중심으로 해서 보이겠죠? 물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물길 중심으로 해서 이 보이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 제가 한강 강의를 했었을 때, 한강변 주변의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한강변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개별개별 강남이다, 서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강의 물길을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돈이랑 물이랑 연결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 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요 한강변에서 요렇게 굽이쳐서 올라가서 요렇게 된요 지역까지가 지금 돈이 되고 있습니다. 요 지역까지가. 아이고야. 알아서 멈췄네. 요렇게. 요 지역이 돈이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요렇게. 삼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선을 그어 봤었을 때. 근데 또 하나, 물이랑 돈이랑 연관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물이 흐르는 곳에 돈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중랑천이 흐르고 있고요. 중랑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요 사이에 또 천이 있어요. 요 다리 때문에 잘안 보이시나요? 여기에 천이 또 하나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무슨 천?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랑천입니다. 근데 왜 싸구려 땅을 얘기를 하냐? 나 싸구려 땅을 안살 건데, 나는 강남 살 건데, 네, 강남도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탄천. 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탄천이 이렇게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죠? 분당까지 내려가죠. 분당까지. 분당까지로 가면은 개천으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게 무슨 천? 백억자 상가님, 이게 무슨 천이에요? 이게 무슨 천? 개포 임장을 안 오셨네. 백억자 상가님. 개포 임장을 안 오셨으니까 이게 무슨 천인지 한 방에 안 나오는 겁니다. 양재천입니다. 양재천. 지금 양재천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타워팰리스죠.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가 있는 데가 양재천입니다. 그리고 이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는 게 뭐냐? 강남과 송파로 바뀝니다. 이 위쪽에 대해서는 제가 뭐몇 차례 뭐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다음번에 시간 날때 얘기하도록 하고. 이쪽 지역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죠. 관심 있게. 여기 성수동 빵 뚫어져 있고, 왕십리도 여기 빵 뚫어져 있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강북입니다. 근데 반으로 접으면 똑같이 생겼죠? 반으로 접으면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식을 해서 그 화면을 편식을 하면 답이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비슷한 곳들이 있는데 요런 지역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쪽은 비싼 땅이에요. 근데 반대편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싼 땅입니다. 여기 싼 땅이라고 생각하면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싸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싸다는 얘기지. 여기도 가면은 20억, 30억 갖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50억은 들고 가야지 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까 말까. 지금 뭐 물건들은 많아요. 예, 50억이 없으신 분이 있어서 그렇지. 50억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50억 있으시면.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봐보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물줄기를 따라서 돈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물줄기를 따라서 돈이랑 그래서 물이랑은 연관성이 되게 높고, 한강변 개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한강변의 요쪽 압구정 청담 요 라인이 상당히 비싸죠. 요 색깔을 또 달리하는 게 낫겠죠. 색깔도 달리 안 하면 또 달리 안 한다고 또 서운해라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쪽 청담 삼성까지 껴서, 자 삼성까지 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강남입니다. 여기가 강남. 다른 데는 강남이 아니고요. 여기가 강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변 위주로 개발이 되어 있고, 그러는 중간에 여기 삼성동, 오늘 임장할 삼성동, 네, 삼성동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삼성동이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가 잘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풍수적으로도
여기 잘 보이시면은 선릉역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선정릉역이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요 색깔을 달리해서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선정릉이죠. 누군가는 선릉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선정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도 수없이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문사회적인 지식이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요 묘가 되게 중요한 묘 중에 하나죠. 이 묘가. 이 묘가 상당히 중요한 묘죠. 이 묘로 인해서 조선시대는 바뀌고 이 조선시대의 후반부는 이 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고 이 자리가 또 어떤 자리냐? 명당 자리죠. 명당 자리. 괜히 이쪽에 대치동이 이쪽에 요 밑으로 대치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처럼 제가 뭐 풍수를 얘기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리적인 측면과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수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괜히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치동이. 그래서 여기 선정릉역이 왕릉을 하는데 풍수적으로 안 좋으면 여기다가 왕릉을 해놓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겠죠. 당연히 풍수적으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선정릉역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고 선정릉 바로 옆이 어디? 오늘 우리가 임장하겠다고 하는 삼성역이죠. 삼성역. 그래서 이 삼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봤었을 때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체적인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거시적으로 봐봤습니다. 그래서 이 물줄기 두 개를 큰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빠져나온 물줄기가 이렇게 나와서 또한번 빠져나가면서 동네를 가르는 현상이 되고 그러면서 동네를 가르면서 땅값은 다시 재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가 지금 위치적으로 보시면은 땅값 비싼 거는 1등이 여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개포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2등이 여기가 됐죠. 지금 3등은 잠실이 됐죠. 그러니까 잠실이 좋냐, 대치, 그 뭐야, 개포동이 좋냐, 박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 내려드릴게요. 여기 숫자 2고 3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고요. 여기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둘이 싸울 수는 있지만 중학교하고 초등학생은 완전히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지역이 삼성동. 삼성동으로 넘어가면 여기 숫자 1이 보이시죠? 1. 1 지역입니다. 여기 개포동 보이시죠? 숫자 2 지역입니다. 숫자 2 지역. 잠실 보시면 여기 숫자 3 지역입니다. 1, 2, 3 중에 어디가 좋아요? 1이 좋겠죠. 네. 1쪽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4라고 얘기를 막 하고 싶지만 요번에 4가 아닌 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 4가 어디예요? 요쪽에 갔더니 이수. 요쪽에. 요쪽에 얘네들이 숫자 4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 4라고. 예. 숫자 4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여기 서초 강남은 1입니다. 서초 강남은 1. 예. 숫자 넓게 영역에서 여기도 이제 다시 잘라서 얘기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 4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지역이 지금 강동이 4가 아니라 동작에서도 동작을 4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작을이 왜 4가 되는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언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신풍 우리 임장이 있죠. 신풍 임장 때 한번 다시 한번 거기서 한번 얘기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갑 그 다음에 저쪽 영등포 라인 쪽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보면 삼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청계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에서 영역이 묘하게 나뉘어져 있죠. 묘하게. 그래서 그럼 이 위쪽으로도 1, 2, 3, 4를 그려보면은 좋겠죠. 1, 2, 3, 4를 마음속에 열심히 그려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마음속에 열심히. 자, 이거 지도 안 들으면 또 화내니까 지도를 또 자세히 이제 삼성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